영상 콘텐츠는 종이 스키시 DIY 게임 이야기 만들기 가격은 3,000원입니다.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스키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종이 스키시는 스펀지 스키시는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안해 본 게 아니고 하트 모양의 아크릴 물감을 발라서. 하지만 이런 종이 스키시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도안도 해본 적, 어떻게 만드는지조차도 모르고, 테이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처음 하는 대충 느낌이니까, 재질이 테이프 느낌이긴 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확실히 테이프인 거 알았어.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색깔도 칠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살려서 단 처음으로 테이프 동봉돼 있다. 대박. 3,000원 이유가 있었다. 손도 있어. 와, 대박. 심심해. 어떤 종이 스키지를 만들어보려. 대박. 이거 색깔 칠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사왔는데 괜히 샀네. 이렇게 괜히 샀네. 보안이 색깔 내가 칠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아, 컬러 도안 두 장, 스케치 도안 두 장, 색깔 내가 칠하는 게 두 장 이렇게 돼 있나 봐. 손도 있고. 도안이 되게 알차네. 다 들어가 있네. 손도 막 있는 걸로 알죠. 그럼 일단은 게임기부터 만들어볼게요. 전면 후면. 일단은 테이프로 코팅한 다음에 오려주래요. 칼선을 따라 오려주고 손나올 부분까지만 붙여주고 입구를 막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 테이프부터 먼저 붙여야 되네. 이제 테이프가 동봉되어 있는 테이프로 쓸게요. 큰 박스 테이프가 나한테 있었는데 어디 갔더라? 기억이 안 나. 기억 상실증 마냥. 큰일 났어. 어쩜 좋아. 마이크가 없어요. ASMR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는 거야? 테이프 최대의 난제. 이런 거 뜯을 때 힘들어. 인정? 방향, 화살표 방향은 이 방향인데? 뜯기 힘들어. 테이프 듣다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인데? 왜 안 뜯어지는? 힘들어. 이거 뜯는 것도 일이네. 가위를 찢어버릴까?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가위를 넣어서 찢어볼게. 가위로. 테이프로. 테이프가 내가 갖고 있는 테이프가 훨씬 좋은 것 같아. 반짝반짝이는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 만들 줄 알면, 한번 만들 줄 알면 다른 종이 스키지도 만들기 쉽잖아요. 도안 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번 경험이 없으니까 만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 다행히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네요. 네. 색깔 좋았나? 컬러 좋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다행이다. 다행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다. 섹시도우가 샀는데 안 쓰면 아깝잖아요. 돈까지 들었는데. 테이프 붙이는 것도 귀찮아. 이게 일이야. 테이프를 아끼고 싶으면 그림까지만 붙이면 되는데 저는 그거 좋지 않아. 테이프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합니다. 끝까지 붙여야 그래도 잘 붙을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쁘게 틈틈이 틈없이 붙여주려면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테이프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드신 분들 보세요. 테이프 양이 이렇게 적은 걸요? 어디 갔다 뒀나 했더니 여기 있네. 너무 약해. 그리고 테이프 한 거라 그런가? 에이, 모르겠어. 접혔어. 테이프 짜증나는 점. 접히듯 짜증나. 이렇게 그냥 붙여. 귀찮아. 다 어느 정도 붙였어요. 게임기야 기다려. 내가 스키지로 만들어줄게. 이 상태에서 잘라줍시다. 테두리까지도. 네. 테두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맞춰서 잘라줄게. 반들반들한 종이.
이거 양면으로 이어붙일 때도 테이프로 이어붙이는 건가요? 제가 종이 스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귀엽긴 하다, 게임기. 근데 이게 테이프로 붙인 거라 약간 경계선이 다 티가 나는데? 너무 허접한데?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그런가? 스킷이 좋아하거든요. 스킷이 약간 그, 저는 슬라임 들어간 것도 좋지만 말랑말랑한 솜 들어가 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스키지 메이커 같은 거 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내 월급으로는 택도 없다. 큰맘 먹고 인형 같은 거 안 사고 사야 되는데 저 인형이 아직까지 좋은 인형도 없고요. 이 정도 해줬고 반짝반짝 예쁘죠? 반대쪽 테이핑해서 내가 정면이래요. 근데 후면이나 정면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바깥선 안쪽선 원하는 선을 선택하라고 여기 써있어요. 전 바깥선이 마음에 들어요. 안쪽까지선 하면 너무 크기가 작아져서 불편해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불편해가 아니라 불편할 것 같아서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야. 테이프 자르는 게 제일 귀찮아. 색깔 칠하는 것도 귀찮아. 내가 이거 종이 스케치를 못 만드는 성격이야. 다 귀찮아. 레진 섞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고 싶어. 귀찮은 성격 때문에 아 살지나 모르겠어. 재료는 하나하나씩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됐어. 테이핑 얘는 세 번에 끝냈다. 얘는 네 번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테이핑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잘라줍시다. 대충 잘라도 돼요. 왜냐면 겹쳐가지고 나중에 또 자를 거니까. 이번에는 좀 대충 자를게요. 빨리빨리 보시는 게 답답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잘라주고 됐어.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겹쳐가지고 잘라주면 되니까 편하게 자르면 돼요. 제 눈이 바깥 부분, 잘 안 잘린 부분 다시 잘라주고 꼼꼼하게 옆부분, 튀어나온 부분 전부 다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까 자를 때 사실 귀찮아서 대충 잘라가지고 크기가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됐다. 깨끗하게 잘라줘요. 바깥선도 깨끗이 잘라줍시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도안은 어떻게 붙일까요? 테이프로 또 감싸야 되나? 곰돌이 귀엽다. 테이프 후면과 전면에 붙여놨네요. 테이프로 감싸서 빙글빙글 돌아서 랩도. 이거 양옆으로 어떻게 붙이는지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대충 감으로 해야겠다. 테이프 시작점 찾는 거 짜증나는 거 공유? 인정? 인정. 이거 한 개만 만들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거로 기대될 텐데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영상 길어지는 것도 싫고 저는 이제 다른 스킬이 만드는 것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게임기 만드는 것까지 할게요. 그냥 다른 컬러 도안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다가 이게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아. 한 번에 다 올리기에는 내가 너무 노잼이었다고 한다. 하는 나도 재미가 없는데 보는 분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신기하려나? 옆에다가도 똑같이 슬쩍 붙여주고요. 한 바퀴 감싸서 이 상태로 잘라줄게요. 옆면을 붙였어요. 여기 위에도 붙여주고요.
꼼꼼하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쭉 뽑아서 위에도 붙여줄게요. 틈 없이 여기 딱 맞게 맞춰서 붙여주고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면은 이렇게 붙잖아요. 내가 포장 경력이 좀 많아가지고 몇 년 동안 포장만 했어서 이런 건 잘해요.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도 똑같이 틈새를 막아주고요. 조금씩 조금씩 틈새를 막아줍시다. 한 번에 잘 찍히고 있죠? 됐어. 좀 길게 뽑아서 얘는 누르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잘라요. 손 넣는 구멍은 놔둬야지. 혹시 모르니. 이렇게 두고요. 밑은 다시 해야겠는데. 아닌가? 잘 됐나? 모르겠다. 손. 양이 되게 많이 끊어졌다. 여유가 많이 많아가지고. 진짜 손으로 많이 꺼지네? 이거 아닌데? 근데 굳이 이거 쓰면은 쓰라고 준 거야. 제 손이 되게 좋은 손인가? 약간 스키지 변형된 것 같아. 약간 뽀슬뽀슬한 느낌? 일반 손하고 좀 다르게 만지는 게 약간 감각이 좋네요. 근데 테이프 잘못 붙이면 나처럼 모양이 좀 이상해지거나 보기 흉할 수 있어서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밑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테이프 붙은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게 좀 지저분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도 솜을 넣어줘야 되니까 얼마 과연 얼마나 예쁘고 코팅된 종이라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 스티시가 그냥 종이었으면은 좀 그랬을 것 같아. 솜도 많이 넣자. 조금 넣었어. 한 번에 너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네. 너무 빵빵한가? 이 정도면 다 적당할 것 같아서 넣은 건데 너무 빵빵한가? 모르겠다. 이만큼만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테이프. 테이프로 여기 일단 남는 부분 뜯어냅시다. 손으로 이렇게 나온 튀어나온 부분은 뜯어내요. 손재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막 금손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기쁘기도 하고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저보다 손재주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물건을 판매해보거나 이런 적 없었는데 몇 년 동안 안 하다 용기를 좀 내서 기회가 되면 해보려 합니다. 기대는 많이 해주시면 좀 부담스럽고 조금만 해주세요. 일단 코팅된 종이 대충 완성했고요. 테이프로 아까 여기 괜히 막았죠? 쓸데없죠? 다시 제거했는데 손을 넣으려면 밑에는 좀 뚫려있어야 잘 들어가나봐요. 저처럼 아까 다 붙여놓고 나중에 잘 안 들어간다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밑에를 좀 뚫어주거나 아니면 저처럼 코팅을 다 한 다음에 한번 뜯어내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테이프 어딨어? 아이씨 짜증나요. 난 테이프 이거 시작점 찾는 게 제일 싫더라. 그렇죠? 여기 옆면부터 잘 안 붙는 옆면부터 조심스럽게 감싸주고요. 한 바퀴 돌려서 테이프가 이렇게 조금 나와. 아, 테이프가 조금 나와가지고 핑계. 얍. 됐다. 한 바퀴 돌려서 주고요. 잘라주고 붙여주고 살짝 남겨주고 잘라주고 막혔고 잘 됐고 옆에도 또 테이프 남은 부분으로
살짝 좀 젓고 케이크 좀 큰 거 좀 주지. 아니 쓸데없어. 나 쓸데없이 큰 거 좀 애들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치킨인데 나 왜 이렇게 만드는 게 힘드니? 꿈이 꿀밭에 한 바퀴 돌리고 맞추고 붙이고 돌리고 자르고 붙이고 해돌이 맞게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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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난생 처음 종이 스키즈 만들어보는 양반. 정말 만드는 걸 참 못하네요. 내가 생각해도 테이프가 여기 밖에 튀어나왔어. 쓸데없이 다시 붙여야 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여기 안 붙으면. 그쵸? 붙어야 돼. 이번엔 이렇게 붙여보자. 오케이. 괜찮죠? 밑에만 붙이면 끝나요. 손이 너무 조금 들어갔나? 아닌가? 꾸깃꾸깃 돼서 그런가? 나름 근데 잘 만들었어. 나름. 옆에 안 튀어나와. 붙여주자. 튀어나와. 아, 잘 안 돼. 테이프가 낡았어. 때때때 안 돼. 어디 갔어? 시작 좀. 이젠 테이프 시작 좀 찾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말수가 줄어들. 은근 녹아다다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참 힘들구나. 겨우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힘든데 종이 스케치 잘 만드는 사람들 능력자야. 대단해 진짜. 얘들아 마감이 안 돼서 다시 해줄게요. 됐어.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미니언즈 뚜찌빠찌 고생났어. 신용탁 아저씨가 했던 거 무한도 전에서. 그래서 인터넷 검색 찾아봐서 영상 봤잖아요. 웃겼어 근데. 아니 자꾸 밑에가 잘 안 붙어. 이거 하시는 분 나한테 노하우 좀, 나리 저한테 노하우 좀 알려주실 분. 밑에가 잘 안 붙어서 열받네요. 밑에도 이렇게 감싸서 붙여줘야 되나봐. 이런 식으로 테이프가 많이 붙어서 티가 나는데 두꺼워가지고. 원래 그래서 종이 스케치 만드는 사람들 보면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것 때문인가 봐. 잘 안 돼가지고. 됐겠죠? 아, 힘들어. 다리 지날 것 같아. 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에 채워줍시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 옆에 솜이 잘 안 들어가. 부족한가 봐. 밑에만 하면 돼요. 찢어지겠어. 이해가 안 맞아. 마무리 다시. 이거 그냥 똥같은 첫째로 확 붙여버리고 싶어. 짜증남이.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할 것 같아. 이제 일일이 테이프를 이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벌 받아갖고 못 해먹겠는데? 한 마리 척 합시다. 돌려가지고 숨 집어넣고 한 바퀴 돌려서 넓게 펴줘서 이 상태로 붙이면 좀 괜찮겠죠? 밑에도 잘 붙여야 돼. 이걸 되게 몇 바퀴 돌리는가? 됐고 줘야지. 깔끔하게 되게 여러 번 묻혔어. 그다음에 테이블을 맞게 잘라줍시다. 두껍게 붙은 테이블을 조심조심히 잘라주어요. 사이즈에 맞춰서 좀 벌어지는 일 없이 깨끗하게 스키시가 완성이 되겠죠? 종이 나만의 종이 스티시. 안 되는데? 열받는데? 짜증나는데? 슬슬. 진짜 너무 열받아요. 잘 안 돼서 짜증이 나나 그래. 아, 안 되겠어. 진짜 들어붙여야겠다. 저같이 성깔이 더러운 사람인데. 처음 만들어서 그런지. 못 참겠어요. 접착제 누나. 접착제 악마. 진짜 너무 답답해. 못 참겠어, 힘들어서. 힘을 다해야 돼. 순간 접착제. 결국 찾아버렸다. 차라리 겉에도 한만. 종이로 하고 바깥 안에 접착제를 붙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짜증이 난다. 이제 슬슬 발라서 펴발 꾹 이러면 이제 안 떨어지겠죠. 접착제에 힘을 늘리지 않고선 절대 쓸 수 없어. 너무 열받아. 솜이 이제 붙었다. 내 접착제 큰일 났다. 여기 이거 테이프 잘라내. 지저분해서 못 봐주겠어. 얘는 테이프가 다 막아주고 있어.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테이프가 막아주고 있는데? 튀어나왔습니다. 올라가. 지금 종이 스티지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테이프 부분 때문에 지저분해. 놀이끼 여러 개 붙여놨더니 잘라줍시다. 두툼해가지고 여기 흉이 얘도 접착대로 그냥 붙여줍시다. 손 빼. 안으로 집어넣고 겉에 튀어나온 것도 집어넣고 여기다 튀어나오네. 꾹꾹 눌러서 붙여줍시다. 접착제 없으면 솔직히 이거 만들기 너무 힘든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손을 넣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아. 나같이 성격 급하고 테이프를 붙이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잘 안 붙어. 손 때문에 잘 안 붙나 봐. 접착제도
튀어나온 손자루. 이 튀어나온 테이프. 지저분해. 종이끼리도 잘 붙여줍시다. 화상 조심. 도착하다. 아, 도착된 냄새. 끈적 냄새, 끈적 냄새. 이렇게 해서 좀 누리끼리 하지만 종이 스킷이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터지지 않게 잘했네. 돈 주고 산 게 좀 아까운 퀄리티예요. 제가 잘 못 만들어서 그래요. 게임도 드디어 완성. 정말 그리고 다음엔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이거 실패작인 것 같아요. 잘 안 만들어졌어. 나는 실패작이래. 힘들어. 일일이 다 붙이는 것도 일이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정된 게임기. 고민 게임기. 이거 제 느낌이 좋아요. 위에는 접착제 안 붙였다. 그만 좀 크게 만들어서 좋았는데, 작아. 만지는 느낌이 조금 덜해. 이거 빵빵하게 치워서 좋다. 꾸게꾸게. 잘라지지 않고 잘라도 꼭 다 없어지지 않아서 좋네요. 나름 귀엽게 만들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